네,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고추와 그외 정식을 했던 한달 전에 정식했던 작물들한테 추비를 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감자에 추비 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듯이 굉장히 편리하게 추비를 주는 방법을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. 요즘 이제 고추가 정식한 지한 달이 됐습니다. 이제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추비를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. 지금 보시듯이 텃밭에 한알 비료입니다. 이렇게 해서 주간 사이에 구멍을 내고 저렇게 텃밭에 한알 비료를 한 알씩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건 뭐냐면요. 알갱이 비료를 이렇게 수푼으로 퍼서 넣어주는 그런 번거로움과 또한 일정치 않은 추비 사용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일하게, 동일하게, 같은 양의 비료를 편리하게, 일정하게 둘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죠. 그쪽에다가 넣어줘도 될것 같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저렇게 한알 비료를 살짝 넣어주는, 굉장히 편리하죠? 그렇게 하고, 저렇게 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방법은, 이런 비료, 추비를 준 거를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최강 흡비력을 자랑하는 이제 그 메소나라는 게 있잖아요. 네, 메소나를 이제 물에 희석해서 저 구멍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집니다. 네, 방금 한알 비료 추비를 줬던 곳에다가 메소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오늘 농작업으로 마지막 농작업으로 해줘야 될 것은 지난주에는 1차 추비를 줬습니다. 이쪽에다가 한알 비료로 1차 추비를 주고 그 다음에 메소나를 저희가 같이 관주 처리를 해서 또 이렇게 작물들이 1차 추비 준 것을 잘 빨아들이고 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메소나를 같이 주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한알 비료와 메소나를 줬고 하지만 1차 추비,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2차, 3차 추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 사이에 추비만으로 보충이 되지 않는 양분이 뭐냐면 칼슘입니다. 칼슘. 이 작물들이 이제 생장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칼슘입니다. 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리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칼슘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지금 시기로서는 중요합니다. 이번 주에는 칼슘을 공급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칼슘 하면 어떻게 줘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이칼슘 19를 쓰고 있는 거를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저 하이칼슘 19라는 거를 물 20리터 통에다가 40ml를 희석을 해서 옆면 시비로 작물들에게 뿌려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칼슘을 어떻게 보충해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. 게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친환경 자재 하이칼슘 19 같은 경우는 가격도 얼마 안 해요. 만원 초반대니까 하나 정도 구입해서 한 작기에 골고루 작물들에게 충분하게 칼슘을 뿌려주는 특히나 이제 가을에 배추, 무 이렇게 또 심으실 거 아니에요. 배추에도 칼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또 칼슘을 어떻게 사서 어떤 걸 사서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저 친환경 자재 하이칼슘 19저한 통만 사면 올 한해 한 작기 농사 텃밭 농사 하시는 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하이칼슘 칼슘 처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